What's your job? 마찬가지요. What's your hobby처럼 What's your job도 어때요? 되게 직설적으로 들립니다. 되게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job을 묻는 것은 약간 좀 뭐라고 하죠? 약간 인터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디 지원을 했습니다. 오디션에 지원했어요. 거기서 약간 딱딱한 질문할 때 What's your job이라고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되게 무리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죠? 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직업을 묻는 표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했죠. What do you do?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For a living이 생략도 가능해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것도 발음할 때 What do you do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영어는요, 일단 독침 쏘듯한 그런 어떤 호흡 언어임과 동시에 되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What do you do? 이거보단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근데 제가 What do you do 말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독침 쏘듯이 찍었죠?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러니까 손가락을 약간 찍으면서 하시면 독침 호흡이 들어가요. 영어에. 알겠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느낌 와요? 아시겠죠? So what do you do? I'm a reporter for Metro News One. So what do you do? I'm a reporter for Metro News One. So what do you do? I'm a reporter for Metro News One. So what do you do? I'm a reporter for Metro News One.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원어민들하고 제가 대할 때제 말이 빨라요. 제가 원어민들에 비해서 속도가 느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웬만한 원어민들보다 말이 좀 빠른 경향이 있거든요. 아, 정말로 그래요. 근데 원어민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건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영어를 말을 할때 약간 과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장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말 들어보잖아? 약간 좀 뭐라고 하냐? 야, 얘 정말 과장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손이 막 나가.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죠? 어떤 사람이 이걸 싫어할 수 있겠죠. 아, 왜 이렇게 몸을 많이 사용해? 한국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원어민들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보고 이제 에너제틱하다고 말을 많이 해요. 인텐스하다고. 야, 너 진짜 에너제틱하다. 싫으면 가라 그래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됐어요? 독침 쏘듯한 그런 호흡과 동시에 물을 흘러가듯 연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참고로 What do you do라고 했을 때요, 이거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Hey, what do you do? 할 때, Hey, you look so tired, man. What do you do when you're so tired?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직업을 묻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What do you do 직업? What do you do 직업? 제발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진짜 최악의 공부 방법입니다. 1대1로 매칭시키는 거는. 네, 문맥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문맥. So what do you do? How do you keep your wife happy? So what do you do? How do you keep your wife happy? So what do you do? How do you keep your wife happy? So what do you do? How do you keep your wife happy?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라고 나왔죠. 마찬가지, what kind of work do you do? What kind of work do you do? 그 what line of work가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빈도수는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만 저하고 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제 얼굴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적어보세요. frequency라고 있습니다.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가 뭐죠? frequency가 뭐예요? 참여해보세요. frequency는 뭐죠? 빈도죠. 그러면 이 빈도를 할때 여러분들 영어에 빈도가 있습니다. 저도 수업할 때 청취 시간에 아, 이거는 원어민들이 좀 사용 안 해요. 이거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해요. 아, 이거 많이 나오죠. 캐주얼한 거예요. 이거 포멀한 거예요. 인포멀한 거예요. 아, 설명하죠. 설명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퀀시에 집착을 해서 프리퀀시가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걸 방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전에 where가 prepare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prepare를 사용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객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물론 계속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빈도가 보여요. 아, 이거를 원어민들이 좀 많이 사용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빈도를 많이 사용하는 거를 했을 때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에 배갖고 그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이 자기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빈도 영어 책 같은 거 보고 아 이런 거는 원어민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자기가 계속 사용해 왔단 말이지.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이걸,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이 빈도 부분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빈도 부분도 학생들이 너무나 이거에 집착을 해서, 이거는 많이 사용하고, 이거 많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좀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설명은 제가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빈도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하려고 노력해 주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객이 전도가 맞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what kind of work do you do? What line of work are you in? 이게 이거보다 사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이거를 말해도 이거를 말해도 원어민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어민들은 이런 말을 하는 원어민들도 있죠. 그죠? What kind of work do you do? I'm a waitress in Manhattan. What kind of work do you do? I'm a waitress in Manhattan. What kind of work do you do? I'm a waitress in Manhattan. What kind of work do you do? I'm a waitress in Manhattan. What line of work you in,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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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keeps you busy? 뭐를 너를, 뭐가 너를 바쁘게 해? What keeps you busy? 그쵸? 이건 꼭 잡을 묻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 잡을 묻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대 이거하고 이거 똑같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거 이거는. 그러면 뉘앙스예요, 이제. What's your job? What's your profession? What's your occupation? What's your career?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신다면 약간 딱딱해요. 약간 인터뷰 느낌이야. 직선적으로 묻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별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job이나 profession이나 occupation 같은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비슷해요. profession, occupation, 자, 다 비슷해요. 물론 이제 job이라는 게 약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 커리어 같은 경우는 돈 플러스 내가 인생의 어떠한 그 자아실현 이런 것까지 이제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profession은 약간 전문적인 느낌이에요. 전문적인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직업들 할때 profession을 좀 많이 사용하고요. occupation 그렇게 많이 안 들어봐요. 이거는 뭐그 resume 같은 데다 이렇게 적을 때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네? 그 뉘앙스 알고 있는다고 해서 행복하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나 그것을 사용 그 알고 지나가지 그 여러분들의 대화를 방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What's your profession? I'm a hairdre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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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look. English.